2024년 7월 22일 월요일 오후 SBS 한국어 이 시각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은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브 오일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는 인구 증가를 따라잡을 만큼 충분한 주택을 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고국에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유권자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물러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소식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81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몇 주에 걸친 사퇴 압박 끝에 자신의 결정을 발표했지만 2025년 1월 20일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임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amala, I'm happy with her. I'd love to see a woman become president. I think that'd be very cool. You know, she's had four years of experience in the White House, has seen 유권자들은 저는 그녀에게 만족한다.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 카멀라는 백악관에서 4년 동안 일하면서 바이든 정책의 실행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녀가 정권을 이어받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그녀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백악관으로 갔고 모두가 그녀를 지지하기를 기도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다른 유권자들은 선거 레이스 막판에 이 정도 규모의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가능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I'm nervous. I hear so much animosity toward her. I'm voting for whoever isn't Trump. And I wish I was more excited, but I'm still nervous. 몇몇 유권자는 그녀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 많이 들리고 트럼프가 아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고 여전히 긴장된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불확실성을 던져버리는 것 같아 무섭다고 전했습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대통령으로서 바이든의 리더십과 봉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은퇴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As he's done throughout his entire time in public life, he has acted in what he considers to be the best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알바니지 총리는 그는 공직 생활 내내 그랬듯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 행동해왔다며 그는 1월에 특별한 기록을 남기고 공직에서 은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전했습니다. 말콤 텀블 전 총리도 ABC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Look, he's made a really tough decision, a brave decision, but it's definitely the right decision. Biden's had a very, very successful presidency. He's achieved an enormous amount. 텀블 전 총리는 그는 정말 힘든 결정을 내렸고 용감한 결정을 내렸지만 확실히 올바른 결정이라며 바이든은 매우 성공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해왔고 엄청난 성과를 거뒀지만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나위와 인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는 물러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보편적으로 환영받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경쟁규제당국은 소비자와 중소기업에 글로벌 정보기술 중단 사태를 악용하려는 사기꾼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미 컴퓨터 시스템 복구 및 보호를 도와주겠다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칭한 이메일이 기업들에게 발송됐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카트리오나 로우는 원치 않는 전화, 이메일 또는 메시지가 사람들을 속여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기기에 대한 원격 접속을 제공하거나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도록 설득하는 수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국립대학교 전산학과의 강사 톰 워딩턴은 사람들이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복구하려고 할 때 취약해질 것이며 사기꾼들이 이를 악용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People have a problem and they'll be trying to find someone to solve the problem. The same as always, if you get text message or an email and you're not really sure who it's from, don't click on any of the links. If they're offering some service, go and check out
They are a legitimate business and they are who they say they are. 그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며 항상 그렇듯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받았는데 보낸 사람이 누군지 확실하지 않다면 링크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해당 업체가 합법적인 업체인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걸 고쳐야 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리브오일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리브오일의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등했습니다. 올리브유는 주요 슈퍼마켓에서 4리터에 최대 71달러, 750ml병에 27.5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호주 올리브협회의 CEO인 마이클 서던에 따르면 국내외 작황부진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It's a supply and demand issue. So in Australia, we produce about enough olive oil to satisfy half of the domestic demand. The other half. 그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며 호주에서는 국내 수요의 절반을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올리브 오일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머지 절반은 수입산 올리브유를 사용하는데 수입산 올리브유의 대부분은 스페인산이라며 스페인은 지난 2년 동안 가뭄으로 인해 공급이 매우 부족했고 그 결과 호주로 들어오는 올리브 오일의 양이 줄어들어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따라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것이 가격이 오른 이유라며 따라서 공급이 부족한 동안에는 가격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는 인구 증가를 따라잡을 만큼 충분한 주택을 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건설 활동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성 개선은 10년 후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높은 이자율과 비싼 자재 및 인건비가 신규 주택을 건설을 저해해 주택 부족과 경제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이후 경제가 안정되고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주택 건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9년까지 주택 건설은 2016년 기록을 넘어선 24만 1,900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가주택협정에 따른 목표치인 120만 채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20대 여성이 SUV로 보행자를 쳐 살인 혐의로 기소된 후 법정에 출두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23세의 키샤 톰슨으로 확인된 피해자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 준 후 운전자에게 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드니 기차역에서 아버지와 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칼튼 기차역에 두 아이를 태운 유아차가 승강장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응급구조대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유아차에 타고 있었으며 유아차가 굴러 선로에 떨어졌고 아버지는 다가오는 기차에서 두 아이를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살아남은 유아는 선로 사이에 떨어졌고 어머니와 함께 세인트 조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정된 상태였으며 이후 퇴원했습니다. 40세 아버지와 쌍둥이 여동생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크리스 민스 뉴 사우스 웨일스 주총리는 경찰이 몇 분 안에 도착해 유아 한 명을 구조했다고 말했습니다. 2-3 minutes after a 000 call was made, New South Wales police were on scene and were able to grab. 그는 신고가 접수된 지 2-3분 만에 뉴 사우스 웨일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며 생존자 중 한 명인 2세 여아를 현장에서 안전하게 구출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 해군의 화력 증강 정책에 따라 호주 구축함에서 개량형 타격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첫 발사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호주 구축함의 노후화된 어뢰 무기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HMAS 시드니는 하와이 연안에서 미국이 주최한 림팩 훈련 중 이 신형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 시험은 모의 훈련의 일환으로 퇴역한 USS 타라와함을 침몰시켰습니다.
신형 미사일을 유도 구축함에 장착해 방공과 동반함정, 지상군을 해상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은 중요한 성과로 기록됐습니다. 마크 해먼드 해군 제독은 더 먼 거리에서 잠재적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상함대의 공격력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국에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하면서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네, 이 총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앞에 예외나 특혜, 성역도 없다는 원칙이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는 지켜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일선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이는 제대로 이끌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라며 국민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의 보고를 받고 진상을 파악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사실상 패싱당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총장이 사의를 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이 총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뒤 부족하다면 거치 판단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조사한다는 사실을 이 총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으면서입니다. 현직 영부인 소환 조사라는 중대 사안을 검찰 조직의 수장인 총장이 조사 종료를 불과 2시간여 앞두고 보고받았다는 건데요. 대검은 중앙지검이 사실상 사후 통보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사건을 그제 잇따라 조사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돼 있지만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있으니 먼저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대검 입장입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측은 어떻게든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절충안을 찾은 거란 입장입니다. 주가 조작 사건 조사 당일 김 여사 측을 설득해 애초 조사를 거부해왔던 명품 가방 사건까지 조사하기로 결정되다 보니 보고가 늦어졌다는 겁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검찰 인사에 이어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김 여사를 그제 서울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명품 가방 사건 조사를 이어갔는데요. 각 사건 수사를 일선에서 지휘하는 부장검사들이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사전에 김 여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서를 토대로 계좌가 주가 조작에 쓰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재형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을 조만간 검찰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내용과 법리 검토를 종합해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와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6센트에 한국원화는 926원에 각각 거래 중입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입니다. 시드니 화요일인 내일 맑겠습니다. 8도에서 20도, 멜버른 대체로 맑고 9도에서 17도, 캔버라 아침에 설이 내리고 부분적으로 흐리며 0도에서 15도, 브리즈번 맑고 8도에서 22도, 아들레이드 대체로 맑고 8도에서 18도, 퍼스 소나기 내리고 10도에서 17도, 호바트 부분적으로 흐리고 11도에서 16도, 뉴카슬 맑겠습니다. 7도에서 20도, 울릉공 맑고 11도에서 19도, 타운스빌 대체로 맑고 11도에서 26도, 케언즈 부분적으로 흐리고 17도에서 26도, 다윈 맑고 18도에서 30도 예상됩니다. 고국의 수도 서울은 내일 비 오겠습니다. 기온은 26도에서 28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오후에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의 김하늘이었습니다.